랭아! 영순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랭킹스쿨입니다. 최근 중고나라를 제치고 중고거래 플랫폼의 신흥 강자로 떠오르고 있는 당근 마켓. 가까운 거리의 이웃과 직접 거래를 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그만큼 장터에 올라오는 물건들의 종류도 아주 다양하죠. 엄청나게 비싼 명품부터 시작해서 황당한 부탁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 양성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판매자까지 등장해 큰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딱 봐도 이건 사면 안 되겠네 싶은 물건들도 있지만 예상치 못한 이유로 구매하면 안 되는 물품들이 있다고 하죠. 이 영상은 꼭 끝까지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당근 마켓에서 사면 큰일 나는 물건 탑5에 대해 알아볼게요. 5위 반찬. 당근 마켓에는 공산품만 올라오는 게 아니죠. 한땀 한땀 직접 만든 수제 뜨개질은 물론 건강에 좋은 수제 비누까지 정말 다양한 수제 제품들도 올라옵니다. 그 중에서도 너무 많이 만들어 처치 불가인 남는 반찬이 올라오기도 하는데요. 아무렴 반찬 가게보다는 직접 가정에서 만든 반찬이 몸에도 좋을 것 같고 해서 엄마 손맛을 기대하며 이것저것 사기도 하는데, 그런데 이런 반찬들도 사면 안 된다니 무슨 소리죠? 원재료와 제조 과정이 명확하게 밝혀져 있는 반찬 가게나 마트의 음식들과 다르게 당근 마켓에서 판매되는 반찬의 경우에는 그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식품을 판매하는 자에게 먼저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요. 당연히 이런 반찬 판매자들은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들이 당근 마켓에서 음식을 판매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어 있다는 소리죠. 물론 잘 모르고 올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지만 그래도 불법은 불법! 유통기한조차 알 수 없는 수제 음식들을 구매했다가 괜히 배탈이 나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배탈이 나지 않더라도 불법으로 판매되는 음식을 먹는 것 자체도 찝찝한 일이니까요. 당근 마켓에 올라온 반찬들이 아무리 먹음직스러워 보이더라도 참아야겠죠? 4위 군복. 이번 만우절에는 깜짝 이벤트를 해봐야지 하는 생각으로 들어간 당근 마켓에서 여러 옷들을 이리저리 뒤져보다 눈에 들어온 옷 하나, 바로 군복이었죠. 이거 사서 군인 코스프레 해보면 괜찮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지금 당장 스탑! 그건 불법입니다. 군복 및 군용 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9조 1항에 따르면 군인이 아닌 사람은 군복을 입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요. 단순히 군복뿐만이 아니라 군인으로 착각될 수 있을 만한 유사 군복을 착용하는 것 역시 불법이라고 하죠. 이것을 어긴 사람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판매자는 무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하니 당근 마켓이 아니더라도 절대 군복을 판매하거나 구매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다면 어째서 이렇게 군복의 판매나 구매에 대해 엄격하게 단속하는지 궁금해집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전쟁이 끝나지 않은 엄연한 휴전국인데요. 만약 북한군이 우리나라 군복을 입고 위장을 하게 된다면 정말 끔찍하겠죠? 이 때문에 허가받지 않은 자의 군복 제조나 판매를 엄격히 금지하는 한편 민간인이 군복을 입고 군인 흉내를 내는 것 또한 단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나 주변에 군복 입지도 않는데 당근 마켓에 올려서 용돈이나 챙길까 하는 사람을 본다면 꼭 뜯어 말리세요. 3위 포켓몬스터 빵. 한때 대한민국을 들썩들썩 거리게 했던 허니버터칩, 요즘엔 그에 지지 않는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는 빵이 있습니다. 그 이름하여 포켓몬스터 빵. 20년 전 코 모든 돈을 한 푼 두 푼 모아 띠부띠부씨를 모으던 초등학생들이 이제는 직장인이 되어 판을 풀고 있는 탓에 포켓몬스터 빵은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가고 있는데요. 아니 그 정도를 넘어서 아예 물류 트럭을 쫓아다니는 사람도 있다고 하죠. 이렇게 산전수전 끝에 포켓몬스터 빵을 구한 사람들에게도 고충은 있습니다. 스티커를 모으고 싶어 일단 빵이 보이는 대로 다 샀는데 너무 배가 불러서 다 먹을 수가 없었던 것인데요. 이 때문에 당근 마켓에는 띠부띠부씰이 빠진 빵이 대량으로 올라오고 있죠. 그런데 이거 이래도 되는 거 맞나요? 아니요, 해도 되는 일이었으면 저희가 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아예 개봉하지 않은 빵이라면 모를까 이렇게 한번 포장지가 개봉된 빵을 판매하게 되면 식품위생법을 위반하게 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데요. 또한 포장지가 개봉된 빵은 금방 곰팡이가 피기 쉬운데 초코빵같이 어두운 빵에 피어있는 곰팡이를 미처 눈치채지 못하고 먹게 되면 알레르기 반응과 호흡기 질환이 생깁니다.
생길 수 있죠. 그러니 먹지 못할 만큼의 빵은 사서 팔 생각 마시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남겨두시면 더 좋겠습니다. 저도 포켓몬빵 팔다가 2위, 의약품. 최근 백신 접종 후에는 타이레놀을 먹으라는 말 때문에 약국에 타이레놀이 모조리 팔려버린 일이 있었죠. 백신 접종을 하고 머리가 아프고 몸살이 너무 심해져서 아픈 몸을 이끌고 약국까지 가서 타이레놀을 달라고 했는데 없는 경우도 부지기수였습니다. 어떻게 하지? 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마침 당근마켓에 올라와 있는 타이레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제가 살게요 하고 채팅을 걸었는데 이거 불법이라고요? 네, 그 어떠한 상황이라도 절대 당근마켓에서 약을 구매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해외 직구와 구매대행 등으로 유통되는 무허가 의약품일 수도 있을 뿐더러 아예 약이 아닌 무언가일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약들은 안전성과 효능을 확인할 수 없는 데다 보관 중 변질이나 오염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수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죠. 또한 이렇게 의약품을 허가받지 않은 개인이 판매하거나 온라인으로 유통하는 것은 약사법에 위반됩니다. 먹다 남은 약이나 사놓고 사용하지 않은 약을 판매하는 행위 역시 약사법 위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2022년 7월 21일부터는 구매자 역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고 하니 절대 판매해서도 구매해서도 안 되겠죠.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1위, 무선 이어폰. 이제는 정말 안 쓰는 사람이 없다는 무선 이어폰. 알뜰한 분들은 한 폰이라도 아껴보고자 당근마켓에서 중고 이어폰을 구매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영수증이 없는 이어폰은 절대 중고로 구매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전파법에 위촉되는 상품일 수 있기 때문. 지금 보여드리는 저렴한 이어폰들은 해외 직구로 구매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국내에 수입되는 통신기기는 절차를 거쳐 전파 인증을 받고 수수료를 내야 하지만 개인이 구매한 물품들은 본인이 쓴다는 조건 하에 이런 절차를 면제해주는데요. 하지만 이를 중고로 판매하게 된다면 수수료도 내지 않고 미인증된 기기를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해외 직구가 너무 간편해진 탓에 해외 직구를 했는지도 눈치채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오래 사용한 뒤 중고로 판매한다면 상업적인 목적이 없다고 봐도 좋으니 최근 정부에서 1년 이상 사용한 전자제품에 한해 중고 거래를 허용했다고 하죠. 그러니 만약 영수증이 없다면 1년 이상 사용하신 건가요? 라고 물어봐야 불법 거래에 가담하지 않을 수 있겠죠. 게다가 삼성이나 애플 제품처럼 비싼 이어폰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조심해야 한다고 합니다. 중국 쇼핑몰에서는 이렇게 정품과 똑같이 생긴 짝퉁 이어폰들이 판매되고 있는데요. 어딘가 부족한 음질과 내구도를 가진 데다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위험성까지 있죠. 만약 겉모습에 속아 짝퉁 이어폰을 구매하게 된다면 소중한 내돈을 낭비하게 되는 셈입니다. 그러니 당근마켓에서 무선 이어폰을 살 때에는 반드시 영수증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시고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이더라도 조심 또 조심해야겠네요. 좋은 물건을 생각지도 못했던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다는 것이 중고거래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저렴한 가격에는 다 이유가 있는데요. 중고거래를 하기 전에는 그 이유가 뭘지 곰곰이 생각해봐야겠죠.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린 물건들은 정말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돈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소중한 건 나 자신이니까요. 지금까지 랭킹스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